내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볼 때는 이를 생각해야 돼. 맛있는 걸볼 때는 배고픈 자를 생각해야 돼. 맛있는 걸볼 때는 대장을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게 지혜로운 자야. 그래서 이빨은 가난한 자들의 이빨은 28개야. 부자들의 이빨은 32개예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의 이빨은 34개야. 이빨 수가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 무슨지 알죠? 어린애를 낳았는데 고상생이 됐는데 이빨을 딱 세어보면 이게 크게 될 사람인지 뭐 적당한 사람이 될 건지가 이빨에 다 나와. 그런데 그 이빨마저 상했다. 그러면 그냥 싹수가 노란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32개, 34개, 28개 이 계급 차이가 있어. 그럼 28개 이빨에도 잘 관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빨은 28개면 그 이빨 사이가 몇 개예요? 28개 이빨이 있을 때 이빨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 공간이 치간 치솔로 항상 양치를 해야 돼. 그걸 먼저 양치한 다음에 치솔로 양치해야 돼. 이중 양치를 해야 돼. 근데 이빨만 씩 닦았다. 이빨 사이에 충치균이 아주 춤을 추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빨 중간도 다 닦고, 그 다음 치솔로 다 닦아요. 치솔도 세 개를 가지고 해. 잇몸 안으로 침투하는 거 아주 빳빳한 치솔이 있고, 치아만 닦는 부드러운 치솔이 있고, 잇몸을 닦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치솔을 세 가지를 한번 양치할 때세번 해야 돼. 마지막 할 때는 이빨을 찌르는 거. 제일 뻣뻣한 치솔. 그거는 잇몸을 찌르면 잇몸이 막 아파. 피가 나올 정도로. 그 뻣뻣한 치솔을 마지막에 잇몸을 막 눌러줘야 돼. 사방에서. 그러면 늙어서 잇몸이 줄어들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양치만 하면 나이 들면 잇몸이 내려앉아. 점점. 알겠죠? 그래서 이빨이 마지막 양치 다 하고 나서는 빳빳한 치솔을 가지고 잇몸을 푹푹 눌러줘야 돼. 이렇게. 그럼 그게 이빨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센차는 데서는 피가 좀 나와. 그러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내려앉지 않고 잇몸이 점점 올라와. 우리 손에 흉터 하나 생기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그럼 잇몸이 이빨을 더 감싸주는 거지. 피가 나올 정도로 잇몸을 자극해야 돼. 알았죠? 나는 여러분한테 건강 상담도 해주고,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잘 들어놔. 그래, 애들 이빨만큼은 지켜줘. 알았죠? 그래서 치아 건강은 치과 의사한테만 맡겨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지? 그러면 이빨이 튼튼하면은 심장이 좋아져. 알았죠? 심장이 좋고 이빨이 튼튼하면 음식을 잘 씹으니까 위가 좋아져. 대장이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복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전부 독이야. 그렇죠? 우리가 산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스포츠맨들이야. 레슬링, 아링, 막 권투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 왜 그럴까? 활성산소 때문에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암이 걸려. 알았죠? 그래서 운동선수 명이 제일 짧아. 그 다음에는 머리 쓰는 사람, 정치인이, 종교 지도자가 명이 두 번째로 짧아요. 이 목회하다가 쓰러지거나 스님들이 명이 짧아요. 왜 그러냐? 머리를 많이 써. 내가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왜냐하면 뇌를 많이 쓰잖아. 그럼 뇌가 산소를 제일 많이 써. 맞아, 맞아. 활성산소가 엄청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건강전도사,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데, 그 사람 자체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 안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맞죠?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명이 짧은 사람 운동선수, 제일 명이 긴 사람 운동 안 하는 할머니. 너. 평생 운동이라는 건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할머니들이 100살을 넘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내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늘에 이야기해야 돼? 몸을 작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신님. 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에게 뭘 갈구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뭘 너를 위해서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욕심 없이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욕심이 들어 있는 거는 하늘에서 들어줄 수가 없어. 알았죠?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지. 하늘에 부할 때는 내가 욕심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이번에 여기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욕심이야. 다른 사람이 실업자가 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들은 직장 가서 월급 받고 다른 사람 아들은 직장 가지 말라는 거냐? 이런 소리가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것은 하늘을 안 들어줘. 욕심이 없는 내용. 그래, 안 그래? 응? 아,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장애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장애인 여자를 좀 도와주면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차라리 부잣집에 시집가서 돈 많은 남자한테 눈치 보고 얻어 터지는 것보다 장애인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가면서 그 장애인이 나를 기특하다. 왜 당신은 멀쩡한데 나하고 결혼했냐? 이러면서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나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들어줘. 100% 들어줘. 아, 맞아, 맞아. 그런데 자기보다 좋은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욕심이야. 그런데 하늘은 절대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그지? 구하는 것은 절대 얻지 못하는 거야. 구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야. 맞죠? 구불 듣고 여덟 가지 못하는 거 있죠? 그 여덟 가지 중에 내가 하늘에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신이시여. 내가 욕심이 없는 거 부탁할 때는 꼭좀 들어주세요. 100% 들어줘. 맞죠? 탐욕으로 부탁하는 거는 절대로 안 들어줘. 알았죠? 마치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재앙으로 다가와. 알았죠? 그저 시래기 나물 그냥 취나물이나 뜯어먹고 산골짜기에서 살더라도 그냥 제한 짓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럼 산골짜기 가게 해줘. 알았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모르고 있어서 내가 항상 걱정이야.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봐 요양병원보다 하늘궁이 좋겠죠? 와서 맨날 내 강의 듣고 여기서 살다가 내가 있는 데서 백궁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 나중에는 이빨 망가져, 대장암 망가져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어. 맞죠? 내가 이 곤생 양복 말고 하면 다른 양복이 내가 있을까? 없어요. 평생 곤생 양복에 빨간 넥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 나는 뭐 골프복 같은 거 있을까? 평생 양복에. 하얀 거? 내가 하얀 거 입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 몰라. 내가 저 나중에 그 황제 취임할 때는 옷 색깔이 흰 색깔이야. 백궁이니까 흰 색깔을 입으면 그때는 내 만나기가 어려워져. 알았죠? 내가 이렇게 곤색 입었을 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요? 황제
황제 취임해가지고 내가 흰 양복에 흰 양복도 좀 특이한 양복이야. 그냥 양복이 아니야. 그런 특이한 양복을 다 걸쳤다. 여러분들 저 루즈 묻을까 봐 옆에 못 와. 함부로 끌어앉지도 못해. 조심하겠죠? 그러면 그게 뭐 그리 좋나? 지금이 좋지. 뭐 흰색을 그렇게 빨리 입으라고 그래. 천천히 입는 게 낫지? 뭐 아무렇게 묻어도 괜찮아, 여기는. 알겠죠? 언젠가 흰색을 입겠죠? 흰색은 빛이잖아. 희게. 그러니까 백궁 저 본관 건물에서 내가 나중에 흰 옷을 입은 걸 여러분이 보게 돼. 흰 옷에 이렇게 뭐가 있겠죠, 문양이? 그것이 내가 돌아갈 때까지 입는 옷이야. 알았죠? 지금은 이거 입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다용도라 그래, 이 옷은. 알았죠? 내가 내 옷을 차려 입을 때, 그때는 위상이 달라져 있겠죠? 세계적인 인물이 돼 있을 때야. 알았죠? 그게 빨리 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구할 때, 내한테 뭘 부탁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욕심이 없는 거. 그거는 다 들어준다. 알았죠?